하얗게 나오지? 다 죽어. 이제는 우리가 꽃도 화초도 물을 준다. 잘된 물을 준다. 그런 개념에서 그냥 물을 씻어준다고 바뀌어야 돼요. 네. 옛날 나라 대한민국 건국하기 전에 나라가 없을 때 좀 왕조가 있었죠. 왕조의 사품을 보면 꼭 이렇게 양반가나 가난한 선비나 유배지 꼭 이렇게 화초 난초가 등장하죠. 소품 중에. 난조를 항상 그렇게 서해 북극시 서해 난조 그림이 등장하고 난조를 그렇게 깨끗이 여러분을 닦아주는 그런 옛날 그 선비들의 풍성한 지금도 마찬가지로 황사도 초미세먼지 북한이 가로그림이 다 죽어가고 물을 좋아하고 살지 않아요. 이거 보세요. 한번 그걸 생활에 짜증나고 지려고 미원 철수하면은 우린 그대로 방치된 상태로 죽어가는 거죠. 이거는 우리가 고민했어요. 처음에는 미군정이 우리를 다스렸지만 그 다음에 이승만 박사로는 우리가 미군정을 고용을 하는 셈이 된 거죠. 그런데 노조가 파업하고 일을 안 하게 되니까 미군이 철수하면은 이 나라는 누가 지키겠어? 이렇게 점점 시들시들해갖고 죽어가는 겁니다. 이렇게 나도 아무리 이렇게 애끼고 사랑하려고 해도 얼마나 될까요? 하루 이틀 안 보고 이렇게 죽어갑니다. 다 죽었어요. 아무리 먹고 살다 죽었어요. 얼마나 살려나가셨어요. 생명체를 얼마든지 살릴 수 있었는데 시간이 없고 나도 힘들어서 나도 죽어가는데 같이 죽어가는 겁니다. 나도 죽어가고 산천 초목도 죽어가고 내 나라 죽어가고 언론도 죽어가고 역사 산지민들이 다 죽어가는 겁니다. 그저 전쟁 중에 세상만이 이렇게도 세상만이 в землю нашу полегли когда-то а превратились белые журавли. 전쟁은 사람만 죽고 뺏어가는 게 아니라 수많은 생명 우리가 이렇게 산소를 공급받으면서 감사할 줄 모르고 정말 산천 초목 많은 생명 대량 학살이라는 겁니다. 그래서 대량 학살, 대량 살상이 아니거든요. 학살. 생명, 이를 살려야지 공기와 뭔가 우리가 인간들은 물과 공기와 산소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. 이 산소와 물과 공기를 다 죽어갑니다. 생명.